어디서 배운 거야? 학원 가서 배운 거야? 겉! 지금 방금 청소했다고 그거 떨어뜨리지 말라고 지금. 사줄게! 얼만데? 사줄게! 뭐 얼마나 한다고 이거? 청소하고 있어요. 곧 끝나요. 켜볼 테니까 휴대폰 가진 사람 와이파이 한번 연결해보세요. 이거를 동시로 4개까지 볼 수 있다는 거. 와, 진짜 좋다. 동시에 4개까지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거. 우리가 딱 4명이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와서 보니까. 맞아, 맞아. 티키티에서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세팅은 벽에 반사시켜서 간접 조명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빛을 만들기 좋은 방법이고, 근데 이번 세진 집의 벽은 전부 다 반사가 너무 심한 우드 재질의 벽이었어요. 조명을 반사를 시키자니 너무 티가 나고, 웬만한 빛은 그 우드 색깔이 묻어서 반사가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느낌이었죠. 자연스러운 빛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세팅에 시간을 조금 들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조금 자랑하고 싶은 건 추추 형이 공간을 조명으로 어떻게 채울지 구상하고 있는 동안 대부분의 조명을 제가 싹 다 조립을 했어요. 조명을 혼자 다 조립한 거는 키틱 하면서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서 좀 나름대로 조명 스텝으로서의 쓸만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은태이가 이 조명을 저기로 옮겼더라고요. 어? 이 조명 왜 여기 있어? 라고 했는데 누워졌습니다. 잘 찾았네. 아까 이대로 찍은 거야? 어? 그거 제가 옮겼어요 라고 은태이가 옮겨놨더라고요. 오케이 하고 촬영을 진행을 했어요. 이제 슬슬 선 넘기 시작하는 거죠, 은태이가. 은택이가 조명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제시를 할 때, 아, 이 정말 새로운 케미가 생겨났구나. 이건 콤비다. 추추와 은택 조명 콤비. 마치 이 형제 같은. 그래서 저는 이들을 라이트 형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청소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건 방을 어지럽히는 거였어요. 가지고 온 각종 잡동사니들을 방바닥에 잔뜩 어질러 놨습니다. 저거 진짜 현실적이다. TV 밑에. 들어올게요. 네. 액션. 샥 볼 수 있으면 진짜 좋다. 그치. 안 써진다! 안 써진다! 됐어. 요번에 작품 이름이 청소였죠. 타이틀 레터링을 또 했습니다. 빗자루질이나 걸레질을 슉! 슉! 슉 하는 그 방향을 상상하면서 레터링을 진행을 했고요. 청소의 받침 부분에 청소가 마친 이후 깔끔해진 상황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데코레이션으로 장식을 추가해줘 봤는데, 그럼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중복 표현이니까 맞지 않죠? 그렇게 청소라는 레터링과 함께 작품이 시작을 합니다. 청소는 해야지 지금 이런 방. 지난번에 새폰 샀다와 비슷하게 제3자가 세진의 마음을 좀 대변해주면서 이야기를 진행했는데요. 이럴 때마다 항상 본인이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좀 더 감성적인 느낌? 되게 독특한 느낌을 줄 수 있더라고요. 먹은 것은 씻어야 하고 놀았던 건 쓸어야 하네. 이제 디테일한 생활 연기야. 당신이 앉을 자리가 당신이 볼 풍경이. 청소를 막 하다가 앉을 법한 장소에서 직접 시야를 체크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가사에 그 풍경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넣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실제로 여기서 추억을 쌓고 보게 될 풍경들도 생각을 한다는 걸 말하고 싶었고, 청소하는 형을 따라가며 찍으려고 그랬어. 쭉 가. 이렇게 돌아. 짐벌 씬이 하나가 있었어요. 청소하는 세진을 따라서 카메라가 쭉 이렇게 도는 장면이 있는데, 쭉 가서 이쪽에서 엔드를 찍자. 근데 거기에 이제 걸리는 게 어두운 것과 조명기가 보이는 거예요. 상하 좌우 전부 다 카메라에 나오다 보니까 촬영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조명을 보이지 않게 쳐야 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좋은 해답이 촬영장에서 나왔는데, 신혜가 짐벌을 들고 움직이면 조명기를 들고 제가 뒤에 따라 붙어서 조명을 치는 방법이에요. 카메라 안에 잡히지 않는 앵글이 없어서 조명을 칠 수가 없을 때 제 자체가 움직이는 조명이 되어서 카메라 뒤에 따라 붙어서 자연스럽게 조명을 치는 방법인데,
우연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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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로 뵙는 건 처음이네요. 최초, 마지막은 알겠죠? 제 프렌드 요연이가 이번에 같이 출연을 했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요연이가 일을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요연이의 그 혓바닥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편이에요. 잘 보이려고 화장품도 가져왔어요. 일단 꾸미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똑같아서. 진짜. 또 오랜만에 추추 형이 티키틱 작품에 배우로 출연을 했죠. 앉아 들어가. 아니 들어와. 깨끗하네. 아 잘해놓고 사네. 와 금방 치웠네 지금. 됐어 이제. 너는 무슨 집 보러 왔어? 쓱 열어. 친구 집 가면 항상 그래. 확인해. 미안해. 괜찮아? 아니야 안 괜찮아. 아니야. 아. 참 치사하게. 와 대박이네. 이게 그릇을 만들어버렸네. 어디서 배운 거야? 학원 가서 배운 거야? 겉! 방금 청소했다고 그거 떨어뜨리지 말라고. 아, 지금 왜 뭐라고 그러네? 붙어서 가까이 붙어서 사줄게! 얼만데 사줄게! 얼마 한다고 이거 사주면 고맙지. 치과 떨어뜨리고 하나 사주라 그래. 좋은 친구던데 내가. 고마워요. 또 재밌었던 무빙 중에 하나가 카메라를 휙 돌리는 패닝 무빙을 통해서 청소하고 있는 세진의 모습을 연달아 보여주는 연출이 있었는데 여기서 치우는 걸로 찍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세진이 여기서 설거지하는 거. 자, 가볼게요. 갑자기 안 보이나? 안 보이나? 먹은 것은 씻어야 하고 딴 이렇게 갈 거야. 요 연출이 1절에서 한번 나오고 2절에서 다시 한번 쓰여요. 시작. 야, 연결이 진짜 좋다. 최대한 통일되는 것들이 많아야 장소나 환경이 바뀌어도 비슷한 이야기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방과 마음, 서로 다른 장소의 이야기를 연결성 있게 보여준 것 같아서 재밌는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는 해야지 지금 이런 방 안에 드릴 수는 없으니 집에 누군가를 드릴 때 청소가 필요하듯이 마음도 이거랑 비슷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마음에 누군가를 드릴 때도 청소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세진이의 마음속 공간을 표현하고자 텅 비어있고 최대한 깔끔한 스튜디오를 섭외했습니다. 정말 사방이 다 하얀 공간을 원했고 지금 약간 빵! 어? 한 다음에 싹! 다 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 여기 어디지? 저기요! 여기 어디예요? 방금 몸이 통과한 거야. 그렇지. 붕붕. 그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소품의 변화들이나 조명의 변화를 통해서 세진의 마음의 변화를 표현하고자 했는데요. 마음속 공간에서의 조명은 일부러 색을 그렇게 강하지 않게 연출해보려고 했어요. 청소가 끝나고 깔끔해진 방의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조명에서 대비 효과가 더 살았지 않나. 현실의 저와 비현실의 저가 차이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마음 청소를 할 때는 조금 더 진한 인상이어야 파타지적일 것 같아서 아이돌 룸 메이크업을 살짝 해드렸는데 와 콧대 산 거 봐. 우와. 세진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소품을 통해서 세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요소들을 좀 넣어보려고 했습니다. 세진의 마음속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먼지나 이런 걸 치운 게 아니라 이쁜 꽃가루들이나 아니면 과거에 남았던 소품들 같은 그런 걸로 표현해낸 게 너무 좋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신혁 감독님께서 구현하고 싶은 미술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 미술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종이 꽃가루라던가 부서진 우쿨렐레, 심장이 그려진 액자라든지 말라있는 꽃이라든지 전 연인과 함께 찍었던 사진 뭐 등등의 소품들을 멤버들끼리 다 같이 모아서 마치 세진의 마음속 상황을 전시해 놓은 듯한 멋진 미술을 탄생시켰습니다. 혹시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로 인연이 계속되어서 언젠가 미안해 그 모습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진지하고 무거운 요소들을 좀 넣음으로 인해서 세진의 마음속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썸네일을 촬영을 하는데 신혁이가 피자를 만들듯 저 근처로 이렇게 토핑을 자꾸 뭔가를 뿌리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모양으로 나올까 했는데 야 사진을 보는 순간 와 이건 뭐지? 와 이거 넷플릭스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썸네일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주 기가 막혔죠. 가슴에다가 청소기를 갖다 대는 게 자, 부숴주세요. 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전국의 친구야. 안녕, 우쿨렐레야. 처음에 이것만 들고 이렇게 가. 그러면은 마스킹으로
부탁합니다. 아, 좋아요. 마스킹으로 탁 긁어서 여기 남는 게 형식적인데 이걸 가져가는 순간 모든 게 바뀌는 거야. 사라지고 여기 사라지고. 신영이가 CG 부탁한 것 중에 제일 공손했어. 할 수 있지도 않아. 부탁합니다.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 합성인데 마음을 청소했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좋은 트랜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청소하는 도중에 기둥 뒤에 웅크려 있는 까만 실루엣이 있는데요. 아, 이거 잠깐 가슴이 좀 찡해진다. 액션! 어두운 곳은 비춰야 하고 붙잡았던 건 보내야 하네. 중간에 제 마음속에 남겨져 있던 마음님이 나오시죠. 제가 마음 정리를 하려면 마음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까지 정리를 해야 비로소 마음이 정리되는, 헤어진 커플이 만나던 시절의 사진을 재현하려고 42분 정도 찍고 가자 찍고 가자 이런 게 쇼인도구나. 맨날 차이고 어둡고 우울해하고 후회하고 미련 남고 연애운이라고는 지지리도 없던 우리 세진이가 드디어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인연 역할로는 SNS에서 종횡무진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이송경 배우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티키티리에 나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송경 배우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세요. 좋아해요. 마음만 앞서서 기쁘게 웃으면서 좋아해요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 고백을 했을 때 100% 달갑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고백을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좋아해요. 너무 좋은데? 아, 진짜요? 한가? 너무 좋아. 좋아해요. 어느 정도의 머뭇거림이 있는 아주 좋은 장면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감정을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진하게 잘 표현해 주신 송경 배우님께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문이 열리네요 장면에서 문틈 사이로 굉장히 밝은 빛이 한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좀 특수한 조명이 필요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장비들로 아무리 해도 광원이 보이거나 되게 어설프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빛나는 문을 어떻게 만들까 엄청 고민했는데 은태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빛으로 채우는 게 불가능하면 천으로 메우면 되는 거예요. 은택이가 이걸 쓰면 되지 않아요? 라고 옆에 있는 천을 가리켰어요. 그 천의 넓이만큼 조명이 분산이 돼서 결과적으로 문틈 사이의 모든 여백이 새하얀 빛으로 다 뒤덮이게끔 아주 천국 그 자체의 장면이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연 해피엔딩일까요? 송경이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진행될진 또 모르잖아요. 가사에서도 언젠가 다시 또 비우게 될 테지만 남을 것과 떠날 것 아직은 모르지만 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열린 결말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마음 청소 방 청소하실 때 꼭 좋은 것들만 천천히 쌓아가서 더 좋은 추억만 남겨놓으면서 하루하루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쌓아보시지. 으아! 으아! 야, 저기 서 있으면 다 마이클 잭슨이요.